수국은 크고 아름다운 꽃으로 눈길을 사로잡는 매력적인 꽃인데요. 정원이나 화단에서 관상용으로 재배하기 안성맞춤입니다. 또는 화분에 심어 햇빛 잘 드는 실내에서도 키울 수 있는데요. 일본이 원산지이며 북반구에 광범위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품종 개량으로 다양한 색상의 꽃을 볼 수 있는데요. 수국 키우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첫 번째, 수국의 꽃말. 수국의 꽃잎색은 흰색에서 시작해 연분홍색으로 그리고 청보라색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러한 색상 변화는 토양의 pH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국은 색상별로 다양한 꽃말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얀색은 변덕, 변심, 관용, 넓고 상냥한 마음, 붉은색은 소녀의 꿈, 처녀의 꿈, 분홍색은 소녀의 꿈과 진실된 사랑, 파란색은 냉정, 무정, 보라색은 진심 등으로 수국을 선물할 때에는 받는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생각하여 색상을 선택하면 좋을 텐데요. 각 색상의 꽃말과 더불어 더욱 의미 있는 선물이 될 것이라 여겨집니다. 두 번째, 수국 키우는 법. 수국을 튼튼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직사광선보다는 유리창을 통해 들어오는 간접광이 좋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하루 종일 그늘이 지는 곳은 꽃이 피기 어렵거나 피어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베란다 창가에 밝은 곳이 좋습니다. 수국의 생육 적정 온도는 15에서 25도인데요. 다만 11에서 18도 사이에 꽃눈이 형성되므로 겨울철 너무 따뜻한 실내에서 키우면 봄에 꽃을 피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춥지 않으면서도 서늘한 베란다에서 겨울을 나는 것이 좋습니다. 수국은 추위에 약해 겨울철에는 노지보다 실내로 옮겨 관리하는 것이 좋은데요. 혹여 지상부가 시들더라도 봄이 되면 다시 새싹이 돋아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수국은 특히 심는 토양의 pH 값에 따라 꽃 색상이 변할 수 있으므로 흙 선택과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유기물이 풍부한 토양에서 잘 자라며 물을 좋아하지만 물에 뿌리가 잠기는 것을 싫어하므로 배수가 잘 되도록 마사토나 강물에 펄라이트의 비율을 높여줍니다. pH가 낮은 산성 토양에서는 파란색 계열로 꽃이 변화하며 반대로 알칼리성의 토양에서는 붉은색 계열의 꽃을 피웁니다. 꽃 식물을 포트에서 화분으로 옮겨 심을 때는 뿌리는 최소한으로 다듬는 것이 몸살을 덜 겪는 방법인데요.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키워야 곰팡이 발생이나 뿌리 썩음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수국 물 주는 법. 물 주기는 수국을 키우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요. 물을 너무 많이 준다거나 너무 말리는 것 모두 수국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토양이 마르지 않도록 꾸준히 물을 주어야 하는데요. 겉흙이 손가락 한마디 정도 말랐을 때 물을 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식물에 물을 주는 시기는 햇빛과 통풍, 화분과 흙, 배수성 등 다양한 것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물 주는 시기를 놓쳐 수국의 꽃과 잎이 많이 시들었다면 큰 대야에 물을 채우고 수국을 하루 정도 푹 담가두면 언제 그랬냐는 듯 활력을 되찾게 됩니다. 수국에 물을 준 후에는 통풍과 환기에 신경을 써야 곰팡이나 병충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데요. 실내에서 키울 경우 환기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미세먼지로 인해 창문을 열지 못할 경우에는 선풍기를 식물에게 닿지 않도록 틀어 공기순환을 시켜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수국 병충해 관리법. 수국은 아름다운 꽃을 피우지만 큰 꽃으로 인해 오히려 병충해에 취약할 수 있는데요. 수국은 곰팡이성 질병인 흰 가루병이나 잿빛 곰팡이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습한 환경에서 잘 발생하며 잎이나 줄기에 흰색 또는 회색의 가루 같은 곰팡이가 발생합니다. 진딧물, 응애 등이 생길 수 있는데요. 수액을 빨아먹으면서 식물의 성장을 저해하고 다른 질병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병충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식물을 건강하게 키워야 하는데요. 충분한 햇빛, 통풍, 적당한 물 주기, 비료 챙겨 주기 등이 잘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특히 수국의 경우 습한 환경을 방지해야 곰팡이의 발생을 줄여줄 수 있는데요. 곰팡이성 질병에는 살균제를, 해충의 경우 적절한 살충제를 사용하여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민간 요법으로는 주방 세제와 마요네즈 소량을 물에 희석해서 분무기에 담고 자주 뿌려주는 것도 효과가 있는데요. 또한 평상시 참나무를 태워서 만든 목초액을 사용하여 꾸준히 관리하면 수국을 튼튼하게 키우면서 병충해도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냄새에 주의하세요.